자, 오늘은 두 번째 손님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. 쉽지 않은 인물이에요. 쉽지 않은 인물이에요, 이분도.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오늘 하루가. 약간 앞으로에 대한 투자라고나 할까. 어떤 투자라면 평화를 위해 일종의 제스처인 거죠, 제스처. 아무튼 오늘 드디어 두 번째 손님을 이제 두 번째 손님을 이제 외시러 잠깐만요. 오프로드요? 도착했습니다. 편집하기 힘들겠다 이거. 쉽지 않은 상대, 또 한 번의 도전이 되겠군요. 예송? 예식? 출발 부터 쉽지가 않아. 예식! 아, 개그로 갈 거야? 뭐 편하게 가면 돼요. 특이하게 너무 웃게 나왔고 부담도 안 느껴요. 아, 난 특이한 건 없어. 특이하면 재밌게 잘 했어. 특이야? 재미 없는 사람이. 최악의 생각. 교재이냐? 진구의 그날 컨디션 좋았거든. 완전 최악이었어. 약간 잔소리 컨셉이었어. 잔소리 컨셉. 유튜브는 이렇게 하는 거야. 내가 벌써 그 형이 유튜브 잘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? 우후. 이 프로그램 특성이 그냥 정말 간단한 데이트예요. 맛집 가서 그냥 밥 먹고 뭐 혹은 뭐 차 마시면서 끝내는 거거든. 그냥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를 너랑 여욱이랑 굉장히 기대된다. 자신 있어? 어? 자신 있어! 규현이 때는 술 마시는 거예요, 그러면? 규현이 때는... 그래서 KRY는 또 앨범 작업해. 이거 거 녹음해놨고. 얼마 전에 이건 어떠셨어요? 피싱. 아, 낚시. 아니 그냥 분위기가 좋았어. 또 분위기 중요하지. 아, 나 되게 중요해. 어디 한 곳? 왠지 그곳일 것 같아. 내가 분위기를 그 만끽하기 곳? 위해서? 만끽하기 위해서 만든 그곳. 그치. 아, 나는 문 열어봐가 제일 좋았어. 먹지도 좋고. 어떤 만남이 좋았지? 약간 이 바이브는 약간 생각나 잊을 수 없어 끈이 써 들리는 이 심장 소리. 예성의 속살? 예성의 속살? 아, 나 너 수염 많이 났으면 좋겠어. 수염? 나는 그런 이미지에 대한 변신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항상 생각하잖아.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. 여기를 길러보면 어때요? 이렇게 없어. 심어서 고민이야. 상상해본 적이 없다. 이거 싫어. 거기 심었는데 여기 있는 어떻게. 아... 세바라니. 아무튼 15주년 앨범의 컨셉을 좀 짜주세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자, 도착했습니다.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. 응? 야, 크로플도 있구나. 야, 맛있는데. 먹을래? 그래, 사줄게. 거기다 사주시고 오리지널 치즈케이크도 하나. 아, 역시. 바로 가죠. 네. 이제 뭐 거의 백남준 선생님의 느낌이 나. 그러네. 예남준이야, 예남준. 뭐야 이거? 이제 인증 샀었는데. 아, 그래? 올라갈까 우리? 오, 이쁘다. 굉장히 그 스웨덴의 우와. 디자인의 느낌이 나. 네, 여기는 평화. 이거 약간 70년대 동유럽 빈티지 그건데 레트로. 일단 광진구를 대표하는 커피집의 커피를 한번 제가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밤이 좀 착해요. 형은 참 선한 사람이야. 사마리아인이야, 사마리아인. 괜찮지? 커피가 맛있네. 이쪽 커피가 맛있어, 옆집 커피가 맛있어. 느낌이 다르지? 근데 그 카페가 그렇게 물이 좋대. 물? 물이 좋대? 여기 아니면 저기? 다. 둘 다? 느낌이 좀 다. 여기는 여자들 커피 상태가 어때요? 광진구를 대표하는 내 생각에 경주 홍리단길 갔다 왔어. 대한민국 팔도를 그냥 누리시는데요? 그래. 뭐 해외를 나갈 수 없고 스케줄도 별로 없으니까. 나를 놀려? 아, 어떡하지? 나도 멤버들처럼 개그맨 할까 그냥? 멤버들은 코미디언이지. 아, 개그로 갈 거야? 가능성이 없나 봐. 형은 배우, 형 배우. 자, 커피 하니까 갑자기 또 하나 떠오르는데? 왜? 배우하고 커피 이퀄 멤버들 중에 누구만 보였어? 없어. 너밖에. 아,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김혜윤 씨죠? 혜윤이가 원래 건대 살았어. 우리 카페 단골이었대.
아 그래? 그래서 맨날 그냥 좀 힘들었어. 왜냐면 계속 원테이크로 촬영을 했거든.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생리현상이 일어나지. 방 표정이 약간 우러나왔었지. 아, 어떻게 또? 아 형은 배우야. 아, 얼굴에 많이 부어서. 아니야 형 지금 굉장히 베지터 같아. 크리링 같지 않고? 아 베지터 형 베지터 무조건 베지터야. 아 맞다. 감사합니다. 야에? 아우 예스겠다. 아 이거는 뭐.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. 이 음식에 대해 좀 잘 아시나요? 나 처음 먹어. 이건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나 이게 뭘까? 그런 편? 아니네. 저 이를. 라. 어? 드라마 보는 것 같아. 그녀는 너무 예뻤다. 그녀는 그냥 예뻤어. 너무 과장이었나? 그녀는 예뻤다 버전으로 이 맛을 표현해줘. 지금 했잖아. 이거밖에 안 했잖아. 아까 나도 했었잖아. 거의 커피 맛이 처음이었어. 아유, 하기 싫어. 우리 영어는 철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. 철은 조금 들래. 나는 철을 안 들었으면 좋겠어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나 보다. 잘 먹네. 막 이거 먹어보면 아이스크림이랑 이 메이플 시럽이랑 빵 굽기랑 이거 마플? 아 이건 이거 예성이 형은 항상 추억을 담잖아. 나는 사실 셀카를 찍는 누가 셀카 찍는다고 뭐라고 했어? 뭐라고 한 적 없지. 멤버들 놀릴 뿐이지. 누가 놀렸어요? 너도 놀리지 않았어? 난 아니지. 무슨 리턴지를 보다가 예성이 형 셀카 찍는다라고 네가 얘기했어. 나 그럼 다 같이 찍자라고 하니까 팔이 짧나라고 네가 나한테 얘기했어. 내가? 상처받아. 팔이 안 짧아. 손이 작고 이렇게. 이거 봐. 손 크기. 지났다. 아 그랬단 말이야? 아닌데. 내가 죽을 줄 알았네. 내가 정말 죽을 줄 알았네. 아니야, 재밌게. 나를 제외하고 누가 그 셀카 찍는 거에 자꾸 먼지를 해. 다? 내가 형 앞쪽에 할 때 앞장 서가지고 형사도 못 보게 한 번에 한대. 규현이가 사진 찍을 때마다 가장 많이 놀렸거든. 예상이야 셀카 찍는다. 우리가 이제 리턴즈에서 커피로 여행을 처음 떠나고 있어. 규현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. 하루 종일 있어 보니까 이 형은 그냥 셀카를 많이 찍는 줄 알았는데 추억을 남기는 걸 너무 좋아한다. 더 넓은 세상을 본가 형을 통해서. 나 지금 여기도 하는... 카메라가 4개인가 있어. 내가 여기서도 추억을 하나 남겨줄게. 너를 위해서 선물이야. 뭐지? 사진 찍어줄게. 아 그래? 같이 한번 찍을까? 필름이 5장밖에 없어서. 여기는 이제 필름 아니면 카메라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. 핑크매직이야. 하나, 둘, 셋. 예상 올리고 올라갈 까네 너무 찍어야 돼. 일단 옥탑 올라가자. 그러니까 여기. 이건 오늘 따지였어. 언니도 내줘야 돼.